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시간인데요. CTS 수도권 본부 만나보겠습니다. 용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장민혁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큰 마음을 가진 학교인가요? 어떤 학교죠? 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은 그리스도의 큰 마음을 배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주님의 마음을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조기 유학을 생각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제학교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영어권 학교와 똑같은 언어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분당 한마음교회의 담임 목사인 김옥렬 목사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05년 3월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을 개교했습니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은 행복한 학교, 크리스천 스쿨,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세 가지 교육 목표를 갖고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국제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단이라든가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설립하고는 꿈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자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철학이 준비되느냐. 근데 저희는 어떤 철학을 가졌냐면 행복한 학교, 크리스천 스쿨, 글로벌 리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라는 것은 학생 시절에 행복해야 성인이 돼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 스쿨은 이런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교사들이 영향이죠.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천 인성을 위해서 성경도 배우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여기는 학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교회 같아요. 특별히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공부, 음악, 체육, 미디어 등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앙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대안학교인 BHCS는 글로벌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목표를 갖고 성경 수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수업과 일상 소통이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어 영어권 학교에 다니는 언어적 환경을 자연스럽게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드리는 채플 시간과 수련회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신앙 공동체로서 연합하여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한다는 마음이 있고요. 아이들이 졸업할 때 단 한 가지라도 반드시 가져갔으면 하는 것은요, 복음이고요. 언젠가는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찾게 되고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I've always believed that inclusive learning and inclusive teaching is the best in Christian education. And just like Jesus, we welcome the children and we teach them and we love them. I think the biggest advantage that BHCS has because it is a smaller school, it's its relationship
from the students to the teachers. Because the teachers stay here for longer, you build a trust with the teachers. And I'm proud to call most, all of the teachers here as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o I can look up to. 이렇게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데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1학년에서 12학년 학생 모두가 학년의 구분 없이 스스럼 없는 진행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또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크리스마스 콘서트입니다. 매해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전학년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준비해 학부모와 이웃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렇게 BHCS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까지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BHCS에서는 10학년이 되면 그동안 배웠던 말씀의 가르침을 비전 트립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의 낙후된 마을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며 지구촌 공동체가 하나임을 배웠는데요. 아이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타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자 자신들의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미션 트립을 먼저 떠나긴 했지만 처음으로 느낀 건 저희와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그냥 저희와 같은 친구들이고 그냥 그저 다른 환경에 있을 뿐 그래서 거기서도 드럼을 잘 치는 친구, 축구를 잘하는 친구 이렇게 여러 명 되게 다양한 능력을 가진 되게 재미있는 친구들 많이 만나서 이제 봉사를 끝내고 나오는 느낌이 저와 제 친구들도 다 같이 함께 느낀 게 되게 아쉽다. 더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알아가는데 되게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오늘도 신앙과 실력을 갖춰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BHCS의 다음 세대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교생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이런 학교 생활의 비결은 무엇인지 이사장이자 분당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홍렬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는 어떠한 비결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행복한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 학생들이 꿈꾸는 것을 도와줄 때 학생들은 학교 생활 그리고 자신의 가정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해줘야 될 일이 무엇일까? 첫째,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 학생들에게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이 등교할 때 그냥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다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학생들이 기분이 어떤지, 오늘 학생들의 느낌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어떤 그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왔을 때 선생님은 거기서 학생들의 표정을 읽으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또 어떤 아픔이 있었니? 그날은 잘못이 있어도 책망하지 않는 날로 이렇게 학생들을 다루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칭찬보다는 저희는 격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격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격려해 줄 때 학생들은 상당히 어떤 그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어떤 학생이 공부는 잘하는데 친구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와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봤던 다른 12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몇 명이. 목사님, 그 학생이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친구 되어주면 안 될까요? 아, 그 좋지. 어떻게 해줄 텐데? 해줄 거야.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이야기하기를 저희들이 6개월간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본인도 좋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들이 친구가 되어줬는데 그 학생이 아주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우리 학교가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의 관심은 세상의 어떤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또 문맹을 퇴치시키는 일 그리고 잘 살게 해주는 일 그리고 금연운동, 금주운동을 벌이는 일 그리고 남존여비를 철폐하는 일 이런 개화운동에 한국교회가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 시대는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의 방식은 옛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라든지 또 어떤 전통적인 예배라든지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청소년을 연구하고 청소년 문화를 연구하고 청소년의 필요를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어요. 많은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대답이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교육시키는 전일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CTS도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BHCS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